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캣입니다. 오늘은 에뛰드 캐시미어 모브를 이제 어떻게 제가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여름 쿨톤 진단받는 테마도 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팔레트로 좀 무난히, 근데 엄청 쿨하진 않아요. 무난히 쓸수 있는 쿨과 뉴트럴 사이 그 정도 팔레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메이크업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바를 건데요. 바로 이 크리니크. 요번에 올리브영에서 4월 1일부터 4월 31일 단한달 동안 크리니크와 애쉬움 콜라보레이션 1 플러스 1 세트가 이렇게 엄청 착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 해요. 요 패키지는 꼭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쉬움 작가님 걸로 이렇게 저도 스티커를 꾸며 보았는데 너무 귀엽죠? 요게 보습이 100시간 동안 유지된다 그래서 속 보습 크림이에요. 스킨까진 발라놨고요. 요게 엄청 촉촉해서 이제 로션 겸 플러스 크림으로 그냥 스킨 바르고 바로 발라도 너무 좋아요. 소량만 발라도 충분히 확실히 보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바르셔도 됩니다. 두들두들 적당히 쫀쫀해졌어요. 진짜 많이 사용하면 촉촉해지고 적당히 사용하면 쫀쫀해져서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베이스인데요. 베이스는 요 디어달리아 컨실러 쓸 건데요. 약간 파데랑 컨실러랑 섞은 느낌?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요걸 써가지고 커버를 좀 해줄게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샌드인데 질기보다는 두드려서 얘는 좀 커버를 해줄게요. 다시 햇볕이 세지더니 주근깨가 많아져서 커버할 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코로나 이후로 첫 여행이었어요. 가족들하고 간.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다음에 또 오자 이랬는데, 우리 가족들 다 워커홀릭이라 저 포함해서 다들 너무 바쁘네. 또 언제 갈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제주도 갔을 때는 너무 추워서 서울에 왔더니 서울이 더 따뜻한 거예요. 비가 일단 계속 왔고, 날씨는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거기서 저 바람막이 샀잖아요, 아디다스. 너무 추워서 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주도 브이로그는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확실히 브이로그를 좀 나레이션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나레이션이랑 같이 해서 올릴 것 같아요. 이 제품 사용하기 전에 그 눈에도 파데나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력을 좀 높게 확실히 가려주셔야 돼요. 그냥 본인 피부에 바르면은 발색이 또잘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다 커버를 해주세요. 눈썹은 투쿨포스쿨 제품 써볼게요. 이걸로 눈썹은 자기 취향대로 그려주세요. 저는 완전 일자가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메이크업 배울 때도 스승님께서 그렇게 일자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너무 도톰한 눈썹을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얇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너무 도톰하면은 너무 중성적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보았고요. 자, 드디어 섀도우를 들어가 볼게요. 베이스 섀도우는 납작한 베이스 브러쉬에서 베이스 섀도우가 보통 얘인데 얘가 제 피부보단 조금 명도 밝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르면 좀 동동 뜰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은은히 바르면 되는데 저는 좀 베이스부터 음영을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얘랑 얘를 블러셔를 섞습니다. 반반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크빛이 싹 올라오는 핑크 베이지 컬러로 올라와요. 근데 이것도 엄청 차갑진 않아요, 물론. 근데 그래도 따뜻한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얘랑 얘를 섞어서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블러셔를 조금 더 바르면 핑크빛이 좀더 살아나요. 이렇게 바르고 언더도 얘랑 얘랑 반 섞어서 뒤에서부터 앞까지 음영 살짝 발라줍니다. 얘로 외곽 부분을, 얘가 좀 핑크빛이 살아나거든요? 외곽 부분을 조금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음영 섀도우로 얘랑 얘를 또 섞어요. 섞어가지고 음영을 넣어줍니다. 잔잔하게 음영이 들어가서, 물론 극쿨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음영을 넣고 싶은 부분까지 좀 발라줍니다. 언더 부분도 저는 3분의 2까지만 뺄게요. 이러면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정말 아주 핑크빛 살짝 들어간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고 조금 넓은 베이스 브러쉬로 블러셔만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레이어드 해줍니다. 이러면은 핑크빛이 싹 살아나거든요. 좀 탁한 감이 죽고 이러면은 음영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좋죠.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다음 점막 부분 들어서 채워주고요. 그럼 이렇게 얇은 정말 납작한 섀도우 브러쉬 사용해서 얘만 사용해서 아이라인 블렌딩을 은은히 해줍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고 언더는 얘랑 얘를 섞어서 삼각존만
얇게 조금만 채워줘요. 어차피 이게 둘이 섞으면 음영감이 엄청 진해지진 않아서 이 정도 느낌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글리터 있잖아요. 이 로즈골드 컬러를 눈두덩에 촉촉촉촉 발라주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흩뿌리듯 발라줘요. 과하게 발라줘도 상관없는데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거면은 그냥 조금 빛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 여기 애교살 쪽에 올려줍니다. 요게 진짜 자연스럽게 예뻐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애교살도 은은히 살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얘를 사용해서 살짝 눈꼬리 좀 음영 뺀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뷰러. 뷰러에다가 마스카라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메이블린의 컬 바운스.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거 괜찮아요. 컬링 지속력 되게 좋았어요.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블러셔 발라줄 건데요. 얘랑 얘를 섞어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섞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좀더 쿨하고. 블러셔를 은은히 발라줍니다. 이러면 조금 더 뽀용뽀용해져요. 이렇게 하면 데일리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이쪽은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단계가 얘랑 얘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좀 반반 섞어주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 둘을 섞은 걸로 음영을 넣어주세요. 이때는 정말 블렌딩 잘해야 돼요. 겉외곽은 블러셔만 사용해서 한번더 블렌딩 해줍니다. 블러셔 컬러로 외곽 블렌딩한 거 진짜 이쁘고, 첫 번째 컬러로도 한번더 블렌딩 해주면은 은은한 핑크빛이 한번더 살아나서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언더도 같은 컬러로 뒤에서부터 반 정도 발라주고, 브러쉬 털과 앞에 부분은 얘랑 얘만 섞어서 언더 아래를 좀 밝게 앞부분 밝혀줘요. 이거 두 개랑 얘를 조금 섞어서 음영을 살짝 깔아줍니다. 확실히 여기보다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갔죠? 똑같이 아이라인 점막 채워주고요. 눈꼬리도 살짝 빼주고, 제일 어두운 섀도우로 아이라인 블렌딩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라인이 안 번져요. 그리고 얘로 중앙에 조금 빡세게 만 여기다가만 글리터를 넣어서 포인트를 넣어주고, 언더에도 조금 면봉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면서 바르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애교살 앞부분 쪽에 발라서 강조해줍니다. 역시 뷰러로 속눈썹 한번 더. 이쪽도 마스카라 발라주고, 그럼 여기는 좀 데일리 음영이고 여기는 조금 더 그윽한 음영 느낌 나죠? 진짜 농도 한끗 차이긴 한데 여기랑 여기랑 살짝 다르죠, 느낌? 자, 이제 립을 써볼 건데요. 립도 크리니크예요. 역시 이번 4월 한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크리니크 첩이스틱 1 플러스 1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웜톤 세트랑 쿨톤 세트로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나왔어요. 가격도 엄청 착하죠? 웜톤 세트 컬러는 메가 멜론과 마이티 미모사 이두 컬러 너무 사랑스럽고요. 쿨톤 세트는 슈퍼 스트로베리랑 커비 캔디 이렇게 두 컬러인데 이것도 너무 이쁘죠?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오늘 쿨톤 세트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착한 가격에 두 개니까 하나 사서 친구랑 같이 나눠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여기서 슈퍼 스트로베리를 바를게요. 이렇게, 슈퍼 스트로베리 너무 이쁘다. 입술 안쪽 위로 좀 발라줄게요. 지금 발랐는데 아래만 발랐거든요? 진짜 자연스럽지? 색깔 진짜 진짜 이쁘다. 외곽을 얘로 좀 닦아줄게요. 그러면서 오버그라데이션. 이렇게 진짜 은은하게 발색 올라오면서 너무 이쁘다. 진짜 이 첩이스틱 1 플러스 1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립이랑 눈이랑 다 은은하게 핑크핑크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쿨해서 뉴트럴 그 정도 느낌이라서 그쿨 팔레트를 원하신 분들은 절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메이크업 초보잖아. 그냥 요 정도의 살짝 핑크빛 또는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팔레트예요. 근데 또 혹시나 나는 정말 극쿨한 컬러를 올려도 저는 웜하게 발색되어 하는 진짜 희한한 피부가 있어요. 그게 좀 노란 피부 쿨톤 분들 중에서 가끔 있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들은 이게 진짜 웜하게 발색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체크를 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랑 너무 다르게 발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게요. 내가 뭔가를 발색하면은 나는 무조건 다 너무 웜하다, 앵간하면은 그분들은 다른 거 쓰세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크리니크랑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이 다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튀는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이크업에서는. 이 느낌, 이렇게 조화롭다라는 거 인식하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클리니크 4월 동안 1 플러스 1 크림과 웜톤 립, 쿨톤 립 세트 기억하시고요. 오늘 밀캣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 뿅!